뭐야? 저기는 왜 파리야, 그냥? 아, 저 밑에 거랑 같은 맵이구나. 슬라이드쇼. 클래스 이즈 스탑. 레벨 이즈 무브. 레벨 이즈 무브는 뭔 소리야? 오씨, 진짜 움직이잖아. 세상에. 12칸 움직이는 거 맞지? 50, 11, 11칸. 11칸 위로 3칸. 틀렸는데? 다섯. 12이구나. 12 밑으로 셋. 뭐 하자는겨? 님 장난? 바바 이즈 유, 키 이즈 핫. 레벨 이즈 윅. 미워할 수가 없는 게임이요. 키 이즈 핫, 바바 이즈 유. 키가 핫해요. 도어 이즈 디핏, 도어 이즈 멜트. 키가 도어를 녹일 수 있겠네요. 레벨 이즈 핫 아드야. 월 이즈 디핏. 뭐야? 레벨이 키가 됐어. 아씨. 아, 세상에. 진짜 키가 됐어. 레벨 이즈 개웃기네. 초갓겜. 키 약해요. 월 이즈 월이라서 월에다가 뭘 박을 수가 없네요. 레벨 이즈유는 제가 죽어서 안 되는데. 키 이즈유로 한 다음에 아 키즈 키네. 키 그래도 키 이즈유는 되지 않나? 아 그래 이건 되지. 레벨 이즈 봐봐 해보자. 헤헤헤 커엽고. 레벨 이즈 유 해볼까? 키즈 유. 오씨. 내가 된다. 레벨이 내가 된다. 역시 갓겜. 이것이 갓겜이다. 갓겜은 바로 바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씨. 키즈 6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야, 왜안 되냐? 아, 디핏이라서. 그럼 일단 키를 저기까지 옮기고, 키를 저기까지 옮긴 다음에 하시 빠졌잖아.
근데 키즈 부시가 없다. 공짜 이즈 어디 없나? 키를 얻다가 어떻게 꽂지? 유미즈한 뜨거워지면 녹일 수 있는데 저희 DPC 있어가지고 죽어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 아닐 텐데. 어려운 스테이지가 있을 구간이 아닌데. 핫한 바바. 월 is 월, 알 is 웰. 레벨을 열쇠로 만들어서 어떻게 안 되냐? 레벨 is 디핏. 플래그 헤즈 KK. KK's push and weak. KK 약해요. KK's not you. Baba is you. Flag is win. Weak를 KK's KK. KK's not you. Flag is push. 앤드 웨이크. 플래그 헤즈 케케. 레벨 이즈 케케?
여기도 그러면은 레벨 이즈 뭐 하는 거 있나? 그래스 이즈 스탑이니까 여기는 레벨 이즈 뭐가 안 되네. 야, 열쇠랑 캐캐 놔두면 이거 깬 거야 만 거야? 깬거 아니겠지 이거는. 야, 레벨이 캐캐가 돼버렸어. 전에 하던 거 먼저 깨보자. 키가 내 제어권이 아닌 상태에서 문에 가야 돼. 근데 저게 뭔 상관이지? 도어가 무슨 상관이지 지금? 여기에 윈이 없는데? 야, 맵에 윈이 없잖아. 나 이거 왜 풀고 있었지? 아, 윈이 위에 있구나. 죄송. 제정신이 아닌 듯. 윈이 위에 있으면은 레벨 이즈 윈 욕을 해야 된다. 위크를 없애고. 위크를 없애려면은 도어를 열면은 뭘할수 있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맞아? 문 열고 월 이즈 멜트 이렇게 갈만 하겠네. 근데 월 이즈 멜트 월 이즈 멜트하고 열쇠로 문 마음대로 열수 있겠네. 키 이즈 핫 만든 다음에. 근데 키 이즈 푸쉬가 없는데 키를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키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도 결국에 여기에 꽂으면 죽어. 이제 유가 없어진 상태에서 저기 위로 올릴 수 있나 혹시? 아이씨, 이거였어? 야! 야, 이제 벽에다가 박지 말고. 아이씨, 이렇게 이지한 걸. 이제 월 이즈 멜트로 만들고. 이번 스테이지가 너무 재밌는 요소가 많아서 정신을 뺏겼다. 현혹당했다. 내가 왜 키를 움직이고 있었지? 유이자사 이건 안 되지.
엔드 붙여야 될 걸. 아, 이제 핫 꺼내올 수 있구나. 플레이어가 둘이라서. 이러면 이제 아이씨. 왜 안 돼? 왜? 월리즈 스톱이라서 멜크가 안 돼. 멜트가 안 돼. 세상에. 레벨 이즈 멜트요? 멜트 구석에 처박아 놔서 안 되는데. 레벨 이즈 핫하면은 원이 높겠네. 좋아요. 레벨 이즈 윈. 띠롱 띠롱. 아씨, 열쇠 남았잖아.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위로 보내서 레벨 이즈 머시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플래그 이즈 윈을 하는 게 맞겠지. 플래그 헤즈 케케 이즈 푸션 웩.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번 스테이지에서 유는 바바밖에 없기 때문에 플래그 이즈 유도 되긴 하는구나. 플래그 이즈 유에 플래그 이즈 윈 하면 클리어네. 근데 플래그를 저기까지 못 움직이는구나. 케케 헤즈 플래그하고 케케를 죽이면 플래그 얻을 수 있지. 근데 다시 텍스트로 만들 순 없잖아. 엔드 연결 왜 안 됨? 엔드 위크 왜 안 되지? 헤즈가 붙으면 안 되나? 그러면은 이즈 위크 엔드 헤즈 케케 이렇게 붙여야 되나? 케케 두배 이벤트. 헤즈 케케 앤드 위크는 안 됐었지. 왜 안 된대 근데. 엔드 이즈 위크 요 문법은 되나? 이러면 키키가 약해지잖아. 문법 겜.
아, 무브 없이 보내면, 푸시 없이 보내면 되긴 되겠다. 아씨, 텍스트라서 그냥 상관없이 밀어버리네. DPC 돼도 U만 없어진다. 여기서 다시 U를 찾아올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 플래그 이즈 U가 된다거나. 근데 KK 이즈 U가 불가능한데. 플래그는 저기 고정돼 있잖아. 이거 길게 이어서 엔드 유는 안 되나? 엔드 바바는 안 되나? 안 되네. 너무 멀리 있네. 케케헤즈 봐봐. 케케헤즈 봐봐 하면 될것 같은데. 케케 이즈 위크 엔드 무브를 달기 전에 얘를 좀 밀어서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놓고 너 위로 가라. 그 다음에 케케 약해요랑 무브를 같이 줘야 되지. 윅앤 무브. 그 다음에 케케헤즈 봐봐. 윽! 야, 쟤 약한데 안 죽는다. 플래그를 저기다가 세워놔야 제가 죽겠구나. 어쨌든 이러면 다한 거지. 움직이지 마. 여기서 플래그 이제 부시 걸어서 플래그를 가운데 세우고. 이것은 사망 플래그이다. KK is weekend move. 아이, 헤즈 왜 속이냐? 예! Congratulations. 레벨 이즈 케케 저거는 유지돼 있네. 케케 레벨, 키 레벨. 아무튼 여기까지 풀었다.